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둘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분명 오늘 처음 봤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편한 사람 있잖아요. 왜 이제야 만났지? 살짝 억울하다가도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들께 언제나 편한 사람이고 싶은 저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고요. 오늘 손님들도 딱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편해져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골든차일드의 Y씨, 장준씨, 재현씨, 지범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다르다 달라. 텐션이 다르다. 아유, 감사하십니다. 네, 아유, 감사하십니다요. 네, 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Y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별 보러 갈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예.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네 분 야간 작업실 첫 출연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 장준 씨. 아, 예, 예. 아, 굉장히 텐션이. 그럼요, 그럼요. 네, 아, 일단 디폴트 값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늘 약간 샵돼 있습니다. 제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야간 작업실 첫 출연이신데 어떻게 좀 어떤 분위기를 예상하고 오셨어요, 네 분? 그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차분한 그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생각을 했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저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텐션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요? 샵돼 있다. 네. 네, 네. 장준 씨 덕분이 아닐까 하는 어떤... 저는 진짜 적진님 오늘 처음 뵙는데 예. 야, 이거 되게 미남이시네요, 진짜. 아니, 어깨도 되게 넓으시고 아니, 아이돌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아이돌인데 야, 이거 처음 들어봐요. 아, 저는 되게 기타로 되게 이름 명성을 떨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다. 시작부터 얼굴로 명성을 떨치신 분 같아요. 생각에는 대박이십니다, 진짜. 와, 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네,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텐션을 띄워주시면 저도 네. 이렇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아, 좋습니다. 안테나의 공유님이라고 네, 지금 댓글에 지금 도배가 됐어요. 아, 진짜 웃긴다, 시작부터. 아, 보통 네 분 이 시간대 뭐 하고 계세요? 11시. 11시. 네. 11시면은 또 이 시간에 저는 조금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네. 너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시간이지 않나. 유튜브 뭐 많이 보세요?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전 요새 이제 축구에 빠져가지고. 축구. 네, 아,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진 않는데. 아, 보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아, 멀리서 그렇죠, 그렇죠. 지켜보는 거를 네.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재현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간대면 저는 넷플릭스 볼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쵸? 뭐 보세요, 넷플릭스? 저는 진짜 다 봐요. 장르 불문하고 다 봅니다. 아, 최근에 본 작품이 있다면? 최근에 본 작품. 네. 그 말해 되나? 그 마이 네임. 마이 네임. 그렇죠. 완전 최근인데. 네, 진짜 보시나 보다 다. 그 하루 만에 다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아, 그 바쁜 와중에도 네. 우리 장준 씨. 뭐 저 같으면 지금쯤에 이제 슬 네. 이제 배가 슥 고파오니까 네. 슬슬 이제 한 뱀이나 한번 슥 둘러보다가 아, 뭐 먹지 뭐 먹자다. 네. 오늘 연어입니다 이러면서 일단 네. 마라탕이나 이런 거 한번 슥 알아볼 때 요새 마라탕이 좀 빠져가지고. 요새 마라탕 좋아요? 예. 아, 요즘 또 추우니까 따뜻하게. 네. 아, 그렇습니다. Y 씨는요?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제 게임을 좀 하는 편. 게임 뭐 좋아하세요? 롤토체스라고. 아, 그게 뭐예요? 그 이제 전략적 팀 네. 게임인데. 전략 게임인데. 아, 롤은 아는데? 네, 롤에 이제 같은 네. 게임인데 이제 그걸 이렇게 전략 팀 짜서 하는 그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아니 근데 YC는 자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맞아요. 제가 네. 조금 활발해지는 시간이 이제 저녁 때여 가지고. 야행성이시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침이나 낮 시간대는 스케줄이 없으면은 자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자는 편이고. 근데 좀 잠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재현 씨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자는 걸 못 봤다고 매일 얘기를 해요. 아, 둘의 생활 패턴이 완전 다르구나. 네. 완전 다르죠. 네. 진짜. 네. 완전 어때요? 재현 씨는 어때요? 저는 네. 그래도 잠은 잡니다. 한 새벽 2시 정도에 잠들어서 네. 한 12시에 깨는 정도? 많이 자는 편이구나. 좀 많이 잡니다. 잠이 많아요. 그럼 Y 씨는 잘 안 주무신다고 했는데 네. 몇 시간 정도 자요?
저는 진짜 한 네다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키 안 크는데? 어, 이미 다 커. 아, 다 컸어요? 네. 아, 너무 안 잔다. 네. 바빠서 안 자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글쎄요. 이게 좀 패턴이 맨날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그냥 틈틈이 자는 걸 오히려 아, 더 선호합니다. 그래요? 우리 장춘 씨. 네네. 어떻게 잠 좋아합니까? 저는 잠을 좋아하는데 잠잘 때도 말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답답해서. 저는 뭐 간단하게 딱 네, 할당량만 딱 치고 아 오늘 꿈 꿨다 이러고 딱 일어납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아깝죠, 아깝죠. 네. 야 MSG 좀 많이 들어왔네요. 아, 아깝습니다. 지범 씨, 네네. 네 어떻게 아, 네 좀 잠을 많이 자나요? 제가 네. 잠에 정말 약한 그거라 가지고 잠에 네. 약하다. 네 잠에 엄청 약하거든요. 이제 아, 활동할 졸리면 못 견디는군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엄청난 예민함이 폭발하기 때문에 아, 저는 틈틈이 있어요. 자는 그런 맞아요. 저도 못 자면은 진짜 예민해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야간 장준실님이 네. 심야 감성의 야간 작업실과 대나 텐션 이장준의 조합이라 오늘 아, 너무 좋아. 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쳐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적재님 옆에서 간만에 차분한 장준이 볼 수 있는 건가요라고 아~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예, 예. 맞아요. 네. 벌써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했어요. 아. 대나 텐션과 야간 네. 작업이 만나면은 근데 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쪽 가시면은 네. 백야 현상이라고 있어요. 어, 백야 현상. 그 있죠. 현상이 오늘 이쪽 네. 가로수길에서 열리게 되네요. 아, 오늘 아주 해가 지지 않는 네. 야간 작업실. 야간 작업실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 불러야 될까요? 어, 백야 작업실. 백야 작업실. 네네네. 바이더웨이 작업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어... 잠들지 않는. 네네네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오늘 평소에 텐션이 원래 장준 씨가 좀 네. 이 정도예요? 네. 지금 아, 조금 뭐... 낮춰진 낮은 거예요? 낮은. 진짜? 좀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컨셉 딱 잡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도 약간 작업실이라서 좀 텐션 낮추고 조금 왔네요. 조금 낮춰가지고 진짜? 정적으로. 예. 충격적이다.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뭐 날라다니죠. 아, 날라다녀요? 네. 네.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딱 저런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네네네네. 뭐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이렇게 너무 텐션이 높거나 네. 또 뭔가 아이돌 하면 어떤 그런 이제 팬분들이나 사람들이 네. 가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회사에서 약간 제재가 들어온다거나 아... 없어요? 뭐 제재 초반에는 많이 들어왔죠. 네. 이겨냈어요. 네, 이겨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네. 이겨낼 만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아유. 좋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장준 씨. 네네네네. 이제 심야 감성, 백야 감성을 가득 담아서 네네네. 다음 사연 장준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이거 아까 작가님께서도 심야 감성 가득 담아서 읽어 달라고 하셨는데 네. 에, 어, 일단 백야 감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범이 눈에 별이 있으면 적재는 어떻게 님? 잠깐만, 이거 똑같잖아. 네, 네. 네. 전에 지범이가 민영님의 보그십쇼 나가서 적재님 별보러 가자를 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진짜 진짜 잘 어울려서 두 분이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 듀엣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이 그날이네요. 어떻게 한번 안 될까요? 또 네. 영광의 자리를. 그쵸? 아 이거. 아, 이런 영광에.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네. 제가 그 적재님의 예. 별 보러 가자 네. 이 곡을 제가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아. 그 밤에 정말 네. 많이 들었던 네네네. 곡이라 가지고.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보고싶쇼에서 네. 또 부르셨구나. 네. 어떻게? 자 그러면 네. 그 맨 처음 부분을 한번 네네. 불러보겠습니다. 아 예. 좋아요. 네. 어 이게 뭐 에코 같은 게 있는 건가? 아. 오호. 부르겠습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아오. 제 차례인가요?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야! 야! 야, 별 담았다. 제가 원하던 목소리입니다. 야, 별 담았습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천문대다, 네. 천문대. 아, 너무 좋다. 와, 아니, 천문대.
그 장준 씨가 리액션이 이렇게 좋으면은 멤버분들은 항상 네. 너무 즐겁겠어요. 아, 맞습니다. 항상 인이어 끼고 있잖아요. 네. 귀에서 좀 피가 날 것 같기도 아, 한 네. 그런 날도 오긴 하는데 아, 무대에서도 저런 텐션이 나오거든요. 네, 아, 그럼요. 진짜 네. 평소 이런 텐션이면 무대에서는 뭐 더하면 더했지. 그쵸. 네.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골든차일드가 8월에 두 번째 정규 앨범 게임 체인저를 발매하고 최근 또 리패키지 앨범 활동까지 마쳤다고 들었어요. 예. 아, 오랜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었는데 활동 마무리한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조금 짧은 시간을 네. 좀 보냈는데 예. 리패키지 앨범 따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좀 약간 고급진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무대를 좀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도 좀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네네.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짧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2주 정도 활동을 했는데 진짜 짧았구나. 마음 같아서는 아직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좀 실감이 좀 나시나요? 어때요? 아직은 계속 그 활동이 조금씩 있어서 네. 뭔가 끝마쳤다라는 느낌은 없긴 한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또 활동하면서 또 느낀 것들도 다를 것 같아요. 첫 정규 앨범 때랑 비교해서 네네. 뭔가 달라진 거 하나씩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재영 군이 한번. 그러면 달라진 거 다들 이제 뭔가 무대에서 물론 다들 잘하지만 무대에서 약간 여유가 진짜 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네. 쌓이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무대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라디오나 이제 멤버들 같이 이제 뭐 어떤 촬영 같은 거를 할 때 네. 좀 더 뭔가 순탄하게 흘러가는 이제 좀 그런 여유 같은 게 생겼구나라는 걸 활동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여유. 우리 장준 씨는요? 저는 반대로 더 조급해집니다. 왜요? 야, 이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더더욱 여러분께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네. 1집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 네. 2집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 이제 3집 때는 또 얼마나 또 네. 성황리에 마무리를 줘야 될지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늘 제 네. 자신을 디벨롭트 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부담이 또 되는구나. 그쵸, 장준 씨는. 네네네네. Y 씨는요? 네, 저는 뭐 지범 씨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능숙해져서 서로에 대한 약간 배려심이 좀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장준 씨만 좀 부담감이 좀 더 생기고 그럼요. 세 분은 여유로워졌어요. 네. 네. 이건 또 반대네요, 신기하게. 그럼요. 좋습니다. 겉이랑 속이 다르네요. 네. 가장 최근에 활동한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따라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뉴잭스윙 장르의 곡이고요. 아, 뉴잭스윙. 네, 약간 자신의 생각, 네. 그 주변의 편견들을 좀 물리치고 내 길로 오롯이 간다, 따라가겠다라는 그 따라하구나. 네. 네네네네. 아. 그런 느낌을 담은 곡입니다. 고급스러운 여유가 있는 귀공자 같은 노래라고도 하셨대요. 예. 여유, 일단은 골든차일드랑 여유 좀 이제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골든차일드가 표현하는 고급스러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건데 듣기 전에 멤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고급스러운 파트 어떻게 맛보기 좀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후렴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예예. 자, 3, 2, 1. 따라따따라 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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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Yeah, this is how we do it. 오, 네. 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네. 그러면 노래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 짜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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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끝나지 말래 다 변하는데 널 가두는 이들 keep change 우린 계속 꿈을 꾸는 것뿐이야 널 들려줄래 baby what you wanna do now 널 알려줄래 yeah. 계절이 또 바뀌듯이 그저 받아들이면 돼 You know I know you know We're gonna be fine
안개가 거칠어도 거칠어진 숨소리가 더 칠해져 덧붙인 이 길에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게 돼버려도 끝까지 매달려줘 어둠부터 빛까지 내 달려 Follow 나 따라 널 향해 다 따라불러 춤춰 아무도 다 따라하지 못할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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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못해 이 순간 가득히 더 따라 에이. 널 불러줄래 Tell me what you wanna do now 그저 받아들이면 돼 Oh I know you know We will be fine 멈추지 마 깊은 밤이 날 마주해도 날 붙잡아 널 빛을 따라 달릴 테니까 Yeah this is how we do it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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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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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yeah tell me what you want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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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how we do it yeah this is how we do it 아 멋있다. 아, 선배 식사하셨나요 혹시? 아 식사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아, 왜요? 아니 여쭤봤는데 네. 인이어로 저희 노래를 너무 아, 듣고 계셔서 네. 아, 너무 좋아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식사하셨어요 다들? 아, 네. 네. 저희 둘은 소고기 네. 먹었고 아, 소고기. 이쪽들은 네, 맥 네. 먹었습니다. 아 맥 먹었어요. 네. 네. 왜 맥 다른 먹었습니다. 걸 먹었어요? 다른 데 있었나 보다. 친구들은 차에서 네. 조금 쉬고 싶다고 아~ 저랑 이제 Y 형은 좀 네. 시간이 떴겠다 싶어서 한번 네. 네. 서울 공기 한번 네. 또 한번 갔군요. 서울 공기 한번 먹어보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다. 아 맞다. 아, 예. 노래가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뉴잭 스윙도 네. 좀 좋아하는데 아, 또 신나네요. 아, 따라 네. 들었고. 자 이제 이번 앨범 작업기 그리고 활동 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 정규 앨범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이 와 있어요. 정규 앨범의 시작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준비가 이번 정규 앨범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곡 들을 좋은 곡들을 이제 녹음하게 시작하면은 네. 한 5개월 전부터 일단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 거의 반년 전부터네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앨범이 만들어지면서 네. 들어가는 곡들 그리고 어울리는 곡들을 이제 뽑게 네. 그죠. 네. 뽑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네. 5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서 정규 앨범 준비하자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멤버분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일단 그 정규 앨범이 그 단체곡 말고도 이제 유닛곡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정해진 멤버들한테 따로 곡이 이렇게 하나 하나 왔는데 네. 그 곡들을 조금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범 씨는 그러면은 딱 곡을 받았을 때 네. 어땠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좀 막 댄스 곡을 이렇게 막 많이 불렀던 그런 뭐 창법이나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예. 갑자기 이제 딱 듀엣곡을 같이 이제 래퍼 형이랑 같이 부르는 곡이 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곡이 엄청 빠르고 템포도 빠르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해보다 보니까 또 그런 새로운 부분이 이제 골린스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재현 씨는 어땠어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죠? 열심히 하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세로 네, 준비되어 네. 있고요. 네. 멤버들이 너무 다 잘 불러줘가지고 네. 저녁에 그냥 옆에 아, 또 겸손까지 네, 숟가락 얹는 우리 장준 씨 네네네 어땠어요 장준 씨는 앨범 자 정규 들어가자 네
네. 아 일단 굉장히 가슴이 벅찼고요. 네. 네. 거친 코트 위를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었고. 아, 거친 코트 위. 네. 그리고 제가 나름 이래봐도 네. 네. 랩 포지션 담당에 또 제가 가사를 쓰는 아, 리릭서입니다 제가. 예, 또 네. 리릭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임팩트로 예. 가사로 우리 골드니스 분들과 대중분들에게 다가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또 이번에 정규 앨범의 유닛곡이 저랑 Y형이 같이 한 아, 곡이에요. 어, 두 분이 또 같이 네. 앉아있는 또 네. 이제 10명이서 단체로 부를 때는 예, 끼키마짠 네 마디 부르고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부르니까 많이 부를 수 있구나. 와 이거 네. 16마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 어땠어요 네. 이렇게 저기 장준 씨가 쓴 가사와 함께 이렇게 곡을 나왔는데 사실 네. 이제 장준 씨 같은 경우에 노래를 같이 참여를 했어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이 놀랬군요. 네. 못 보던 모습이었나 보다. 아, 근데 원래 잘 부르긴 하는데 네. 녹음하면 또 이 다르죠. 다를 네,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굳건히 잘하더라고요. 아 역시 네. 준비되어 있는 어떤 강단 네. 있는 친구예요.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장준 씨 표정이 이렇게 항상 사람이 웃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잠깐 이렇게 웃음기가 사라지면 네. 내가 긴장이 되지? 다시 장준 씨한테 말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웃는 얼굴을 계속 보고 싶은. 그럼요. 아유. 미소가 예쁘네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생각 계속 중이에요. 웃고 네. 있습니다.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머리. 그죠, 그죠. 네. 회로 정리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평소의 루틴과 앨범 준비 기간의 루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분은 어때요? 라고 와 있어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활동을 거의 이제 시작할 때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과가 완전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활동하기 이틀 3일 전부터 조금 이제 점점 그 위를 줄였던 그런 루틴을 했던 거예요. 먹는 양을 줄이는구나. 네, 위를 점점 줄이고 좀 먹는 것도 줄였던 그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활동량도 많은데 먹는 네. 것도 조절해야 되면 아, 그 참 힘들었는데. 네. 아 지금도 힘듭니다. 활동 끝나면 어떻게 좀 다시 좀 먹나요? 그때 또 이제 네. 한 번 또 많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네. 또 그게 또 위가 작으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서 위가 늘어나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네네. 재현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활동 이제 들어간 한 일주일 전부터 네. 조금 굶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해요. 네. 안쓰럽다. 네. 굶는다는 게 네. 네. 식단 조절을 해야지 네. 이제 또 카메라에 또 예쁘게 나오고 네. 하니까. 조금 조절하고 그리고 네. 좀 많이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나 또 아까 거의 한 8시간 정도 네, 이제 잔다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Y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금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컬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루틴으로 좀 많이 전환이 돼요. 반나절은 연습을 하지 않나. 네. 아 역시 또 Y씨는 또 잠을 거의 또 안 자니까 아, 네, 좀 그 시간을 연습에 투자라고. 네. 장준 씨. 예예예. 예, 예. 어때요, 장준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앨범을 네. 앨범 활동 안 할 때는 예. 이제 평소에도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이제 개인 이런 예능 그런 프로그램 같은 네. 걸 이제 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슬슬 이제 내가 이게 내가 예능인인가 아니면 아이돌 가수인가 이렇게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비로소 앨범이 나오면 그래 나는 아이돌 가수지 하면.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이 마음가짐이 네. 이 준비하는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네. 장준 씨는 이제 모드를 바꾸는군요. 아, 그렇죠. 예, 모드를 온오프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요새 좀 안 되더라고요. 잘. 왜요? 이게 약간 요새 아까도 보시다시피 네.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네. 장르의 곡이잖아요. 네. 근데 글쎄요, 제가 고급스러웠는지 네. 예, 다시 한 번 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예. 멤버분들이 보시기에 이 멤버는 진짜 차이가 심하다. 평소 때와 활동 때 하는 멤버가 있다면 한 명만 골라 본다면 심하다. 지범쿤? 저요? 네네네. 제 생각엔 지범쿤이죠.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지범쿤 왜요? 우리 지범쿤이 평소에는 네.
그 이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컴퓨터 게임 앞에서 예. 안 일어나요. 아, 그래요? 일어나질 않아요. 네. 분명히 저는 자고 일어난 데도 있고 자기 네. 전에도 컴퓨터 게임 앞에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 게임 앞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활동을 하면 그 네. 모습이 반대가 되니까 야, 저 친구는 정말 이게 진짜 지킬앤 하이드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죠. 지킬앤 하이드. 어떻게 얘기 들은 지범 씨? 근데 네. 제가 정말 그 활동이 없을 때는 활동을 안 해요, 정말. 그 이제 숙소에만 완전 가만히 앉아서 있는 편인데 네. 침대에 있거나 네. 정말 비활동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활발해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고 장준이 형이 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활동을 그렇게 하고 네. 그때 끝나면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다시 거북이 모드. 네. 그래요. 어떤 걸 좀 주로 하세요?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네.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도 좋아하는구나. 네. 피파 참 재밌죠.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멤버 수가 많아서 힘든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준비 과정에서는 어땠어요? 라고 와 있어요. 네. 저는 일단 멤버 수가 많아서 그 힘든 점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겠다. 그 중에서 이제 장준이 형이 또 그런 걸 많이 으쌰으쌰 해주니까. 그럼요. 역시 네. 우리 장준 씨가. 네. 텐션과 피치는 제 담당입니다. 네. 또 이제 한 번씩은 네. 좀 진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장준이 옆에 와가지고 네. 지범아 이러면서 막 갑자기 네. 그 톤을 못 따라겠는데 네. 지범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거든요. 네. 그럼 알아서 네. 또 텐션이 업되는 네, 그런 장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혼자 텐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받쳐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거기서 또 힘을 얻어서 이 텐션을 유지를 할 텐데 네. 좀 외롭거나 하진 않아요? 아, 그 지금 숙소에 네. 그 홍재찬이라는 하나 네.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또 같이 그래요?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만일하게 네. 네, 저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가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좀 약간 다운될 때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나머지 9명의 우리 네. 형제들이 네. 이렇게 같이 올려주기 형제들. 때문에 근데 주로 이렇게 텐션 높은 친구들이 깊어요, 속이. 그럼요. 네. 롤링 인 더 딥입니다. 네. 롤링. 네. 청산 유수야, 청산 네. 유수. 와, 네. 대박입니다. 우리 재현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네. 뭐 다 같이 이제 연습하러 모일 때 네. 항상 느끼는 건데 무조건 재밌는 일이 하나씩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멤버가 많으니까 또 네.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루하루 이제 다 다른 에피소드로 네. 재밌는 일이 생기는 네. 것 같습니다. Y 씨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10명이다 보니까 저는 네. 이 즐거운 텐션에서 살짝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네. 제가 또 이상하게 조금 무게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 진지함이 끝자락이 저여야 된다라는 네.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텐션이 다 높을 순 없다. 네, 내가 그쵸? 평균치를 맞춰줘야 된다 네.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네, 장준 씨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네. 네, 저희의 조화. 네. 네, 조화롭지 않나. 네. 네. 누가 또 오바를 치면은 네. 누가 또 이제 안 에서 이렇게 에이. 또 이렇게 평균점을 맞춰주는 그런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멤버들의 균형이 기가 막혀요. 네, 그럼요. 멤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닛 조합. 네. 네, 유닛 조합이 이제 보니까 Y 씨 장준 씨가 네네네네네. 유닛으로 돼 있고 승민 재현 동현 씨가 또 한 유닛이 돼 있고 태그와 지범 씨 네. 그리고 주찬과 보민 씨 대열 씨는 따로 나와 있네요. 아, 솔로예요. 네. 네. 이 유닛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장준이랑 원래 해보고 싶다라는 말들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랩 포지션이고 저는 네. 보컬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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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섞이면 되게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필을 많이 했더니 네.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쵸,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장준 씨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저랑 성윤이 형이랑 네. 굉장히 좀 오래 봤어요. 네. 그래요? 네, 원래 알던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네. 저희가 뭐 멤버들이 다 연습생 기간이 네. 다르지만 유독 저랑 이제 Y 형이 네. 이제 성윤이 형이 이제 한 12년 겨울 때부터 12년이요? 네, 그렇죠. 지금을 따지면 2012년이요? 네, 예, 예. 거의 9년을 함께한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 9년 동안 어떻게 노래 하나 같이 네. 안 내본 게 조금 섭섭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섭섭하죠. 그런 염원이 모이고 모여서 네. 이번 팝핀으로 나오지 않았나. 염원. 그랬구나. 네. 우리 또 다른 우리 지범 네. 씨는 네. 저도 아마 이제 그 태그 형이 이제 랩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목소리랑 한번 조금 뭔가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곡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재현 씨는요? 저는 이제 승민이 형이랑 동현이랑 같이 했는데 네. 이제 그 두 명이 음색이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약간 거기 숟가락 올린 그런. 재현 군도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 지금. 그럼 혼나요.
네. 보니까 재현 씨가 너무 투머치 겸손하네요. 아, 네. 각각 또 멤버들의 매력이 네. 또 이렇게 다릅니다. 어, 이번 내 파트너한테 각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네, 점수로 어. 표현을 해본다면. 그럼 저부터 하면. 네. 지금 장준이는 네. 옆에 있으니까 네, 한 50점. 오, 100점 중이에요? 상처받은 것 같아. 어, 저의 50점을 100점 더해서 중에... 100점이 만들어졌다. 아~ 네. 파트 분배도 그렇고 딱 네. 적절하게 반 반반이기 때문에 아, 네. 스윗하다 스윗해. 아~ 우리 재현 씨는요? 저는 95점 주겠습니다. 어~ 멤버들한테 네 95점. 그래요. 본인의 점수는? 저요. 네. 또 안 준다. 너무 5점이랑 좀 그렇다. 저는 네. 85점 주겠습니다. 아, 왜요? 왜 낮아요 또? 어, 제가 살짝 그 녹음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100점 가시죠. 세 자리 숫자로 가시죠. 100점 가시죠. 그래 100점 가요. 아, 네. 100점 네. 네. 멤버들이 인정하잖아요. 100점. 네. 100점. 네. 우리 지범 씨. 어, 일단 저는 태그 형한테 51점을 주고 싶네요. 51점. 네, 일단 그죠? 그 랩이라는 게 정말 그 다양한 랩핑을 많이 구사했거든요. 아, 그래서 1점 플러스 정도 더 주고 네. 전 49점 정도 했고 태그 형은 이제 51점 정도 했다. 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스윗하다 이 멤버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앨범 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쵸? 반응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하고 와 있어요. 네. 어떻게 많이들 좀 찾아보시나요? 아 그럼요. 어 네. 어때요, 정준 씨? 뭐 반응은 네. 늘상 맨날 찾아보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진짜. 늘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네. 이제 뭐 검색창에다가 뭐 골차, 골든 차일드, 어, 장준, 이장준 이렇게 검색을 네. 해보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보는데 어 사실 이런 팬분들의 팬분들 혹은 이제 대중분들의 이런 네. 모니터링이 네. 가장 어, 디벨롭에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장준 씨가 보니까 디벨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아직 성장통을 겪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이런 자기 모니터링이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네.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다른 멤버분들은 어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유튜브에서 네. 이제 그 골든차일드를 치면은 그날의 무대들이 또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직캠이나 네. 이제 멤버들이 했던 그 영상들이나 있는데 거기에 네. 또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 댓글에서 이제 어 이제 해외 분들이 써주신 댓글이나 또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의 댓글이나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어 좀 아 이렇게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구나 뭐 이런 부분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재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방송 댓글을 좀 많이 아, 보는 음방 댓글 네. 다들 보는 게 또 다르구나. 네. 네. 음방 댓글 보면 이제 바로 이제 피드백이 나오니까 네. 뭐 여기 조금 더 잘하면 되겠다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재현 씨는 어떻게 본인 이름 하루에 몇 번 정도 검색해요? 제 이름이요? 저는 사실 막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요? 많이 네. 하지 않는 몇 번 정도죠? 어 한 사실 한 200? 200?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번 내외로 하는 거 같아요. 10번 내외로 하네요. 10번 내외로 하는 거 우리 장준 씨 네. 몇 번 정도 검색해요? 저는 이거 지금 패드에 네. 네, 따로 지금 창도 꺼놨어요. 켜놨어요. 아, 역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저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네. 실시간 모니터를 아. 저는 댓글 창도 네. 계속 읽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 계속해서 검색 디벨롭 하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네. 어, 잘못 단계 켜졌네 이거. Y 씨 아 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무대나 보컬적으로나 약간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 네. 를 그 팬분들께서 알아봐 주셨을까에 대한 댓글을 좀 많이 봐요. 아~ 포인트들이 네. 제가 신경 쓴 포인트들이 아,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이번 활동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말 같은 거 있어요? 기억에 남았던 어떤 그런 얘기들? 기억 남는 말. 네,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 많긴 한데. 네. 어 일단 저가 이제 무대에서 동무가 있었어요. 동무? 네. 아~ 네. 혼자 이제, 네. 이제 춤을 이렇게 추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렸다라고 네. 해주실 때 아~ 그리고 멤버들이 또 했을 때 아, 기억이 역시 가장 남는 거 Y씨가 생각했던 포인트였나요? 네 포인트였죠. 아~ 네.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면. 아, 기분 좋았죠. 그런 거 알아봐주면 너무 기분 좋죠. 우리 장준 씨는 또 기억에 남는 말.
저는 제가 네. 이번을 통해서 네. 좀 머리색을 좀 밝게 한번 네, 색을 물을 한번 빼봤어요. 제가 금색이에요, 네. 금색. 네. 네. 근데 이거를 보고 팬분들께서 네. 굉장히 말랑 광지 같다고. 아, 네. 뭐라고요? 말랑? 말랑 강지. 네. 아, 강지. 강아지 같다. 네. 아~ 말랑 강지 같다고 네. 그렇게 칭찬을 하도 해주셔서. 네. 야,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네. 제가 올해 이제 25. 네. 아, 그래요? 두 살 있으면 네. 26 이런데. 네. 아, 아직까지 이렇게 네. 20대 중반의 나이에도 네. 강아지 소리 들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또 참 최고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강아지 닮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말랑 강지네. 강지. 예. 우리 재현 씨는요. 어, 저 같은 경우에 이번 네. 활동에는요 팬분들이 그 안무 조금 많이 늘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멤버한테는 이제 성윤이 형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 좋다고 해줬을 때 좀 많이 감동받아가지고 아직도 생각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자신감을 가지는 네. 게. 아, 목소리 너무 좋은데. 100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범 씨도 궁금합니다. 어, 저도 이제 그 무대를 할 때마다 예. 그 항상 조금 다르게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캐치해주시고 이제 네. 어, 이분이 아까 장준이 형 말했듯이 디벨롭 됐다고 하면 그쵸, 그쵸. 그런 부분을 네.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을 건데요.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라팜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곡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지범. 어, 라팜팜은 일단 저희 골든차일드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네. 어, 조금 이제 그 탱고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좀 어떻게 들었을 때 중독성이 네. 있는 정말 좋은 곡입니다. 네. 문바톤. 네, 문바톤 장르. 네,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문바톤 장르. 문바톤 장르. 네. 좋습니다. 어, 노래 듣는 동안 골든차일드 그리고 Y 장준 재현 지범 씨한테 궁금한 것들 문자로도 받고 있어요. 샵 7117로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용량 한 통에 100원이고요. 그러면 골든차일드의 라팜팜 듣고 올게요. 불게 내려앉은 비읍 시작되는 이 클립 네 손을 놓쳐버린 밤 미로 같은 어둠 속 길을 잃은 그대로 그림자에 가려진 채 헤맸네 불안해져 가불길한 달의 소나타 답이라고 난 무덥히 빛을 쉬어 구하가봤자 너에게 달려갈 시간 고기 못해 pray for me 크라타타타 주어진 길을 거슬러 내 모든 것을 불태워 간절하던 태양을 밝혀줘 One, two, three. 텅 빈 이 밤을 채워
박재의 야간 작업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골든 차일드 라팜팜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볼게요. 네, 1순위 금둥이들 님입니다. 이번 앨범명 게임 체인저처럼 멤버들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사람은 누군지 하나씩 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있었을까요? 이번 연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혹은 가장 중요한 사람. 이번 연도 가장 중요한 사건 네. 바로 오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적재 선배님의 야간 작업실에 온 게 대박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오늘이 대박 사건이죠. 기가 막힌다. 기가 예. 막혀. 와, 아. 방송을 위해 태어났다. 아, 그럼요. 장주 씨. 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2021년은 오늘을 위해 제가 네. 살아왔습니다. 아, 장주 씨. 아, 예, 예. MBTI 뭐예요? MBTI가 뭐 ENFP죠. ENFP. 예, 예, ENFP. 예. 기가 막힌다. 그럼요, 그럼요. 아, ENFP. 예. 다른 분들은요? 저희는 자, 저는 INFP입니다. 아, INFP. 네. 아니, 씨. 네. 이번 연도에 사건도 말해주시죠. 이번 연도 사건이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사건. 네. 네. 아, 아, 이거 좀 팬분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네. 무릎에 좀 약간의 부상이 좀 있어서. 아이고, 어쩌다가. 아,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네. 자극시켜주는 아, 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우리 좀 나았어요? 네, 지금 완전 좋아졌어요. 아, 완전 좋아졌어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재현 씨는요? 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네. 아, 이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아, 너무 기억에 남는 거, 마음에 남는 하나. 거. 어, 아, 사실 어, 이렇게 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뭐, 갑자기 네. 그 그거 터질 때 저희 다 같이 깜짝 놀랐던. 아, 그것도 있고. 네. 어, 뭐가 있었나 보다. 뭐지? 아, 기대하기. 지범이 먼저 해볼래? 아, 그래요. 지범 씨가 먼저 할까요? 먼저 알겠습니다. 어, 네. 일단 그 지금 생각나는 건데 그 중요한 사건 사건? 아무튼 그 이제 성윤이 형과 네. 같이 이제 어, 무대를 할 때마다 이제 내려와서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한마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 어떻게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해줘서 네. 어,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아, 큰 네. 도움이 됐구나. 네, 네. 오늘 네. 좀 훈훈하게 또 이렇게 말을 네. 해주셨네요. 어떻게 재현 씨 생각났어요? 지금 댓글 보고 생각났는데 어, 제가 네. 올해부터 이제 연기 살짝 도전하게 돼봤는데요. 어, 약간 배우상이에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 예. 연기를 도전하게 돼봤는데, 네. 어, 네, 그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네, 이번 연도에 가장 큰 네, 사건이라면 네. 사건이네요. 봉액터. 네. 아, 우리 재현 씨는 눈이 참 선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배우상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내수 내일 순위 금둥이들님한테는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보내드리고요. 아, 텀블러. 솔로곡 소취님의 사연은 YC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 울 리더 대열이 솔로곡이 있어서 너무 좋은 반면 모두의 솔로곡을 듣고 싶어 조금 아쉬웠던 아, 골드니스입니다. 그렇지. 우리 3집엔 사이좋게 하나씩 어때요? 미리 어떤 스타일의 노래 할지 컨셉도 정해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어떻게 좀 회사의 의견 한번 전달 가능합니까? 어, 가능하죠. 네. 아, 뭐 문제 없습니다. 아, 네, 문제 없어요? 뭐 지금도 당장 네. 네, 연락을 드릴 수는 있으나 네. 네, 글쎄요. 이제 제가 네, 독단적인 행동을 네. 한다면은 네. 네, 이 플레이에 대한 모든 그런 네. 책임이? 네, 책임이 다 저에게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서동유 기 법식으로 해서 네. 네. 저희 이번에 솔로가 좋다는데 솔로가 좋다는데 솔로가 좋...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물들게 네, 한번 아, 전달이 될 때까지 야, 말을 정말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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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유. 기가 막힌 정말 아주 깜짝깜짝 놀라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 서동요 기법. 네. 어, 저도 한번 회사의 의견을 전달할 때 어, 괜찮은 기법인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네. YC. 네. 네. 아까 말을 하려다 못했죠. 아, 네.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춤추면서 이제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서 네. 약간 그 댄스곡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댄스곡 희망을 전달할 아, 수 있는 그런 아, 컨셉 되게 좋지 않을까. 회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죠? 네, 네, 있습니다. 우리 재범 씨, 아니, 지범 씨, 네, 저 재현 씨랑 지범 씨랑 섞였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조금 이제 그 인디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쪽을 한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에도도 장르가 많잖아요. 저는 또 이제 그 어디 나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잔나비 네. 선배님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적재님처럼 네. 이렇게 좀 뭔가 어쿠스틱한 좀 잔잔하고 뭔가 들었을 때 좀 포근한 그런 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현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팝스러운 느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팝. 네, 약간 네. 약간 영어 가사에 네. 약간 되게 팝스럽고 요즘 약간 트렌디한 네. 그런 음악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또 꽂혀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요즘 꽂혀 있는 아티스트요. 네. 저는 항상 이제 바뀌지 않지만 전 션 멘데스 정말 좋아합니다. 션 멘데스. 네, 션 멘데스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겠는데요. 네. 솔로곡 소취님한테는요 베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요. 야. 우리 꼭 만나님은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올해 꼭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정규 앨범으로만 미니 콘서트를 꾸민다면 어떻게 셀리스트를 짜고 싶나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해요. 셀리스트. 콘서트. 정규 앨범으로만. 네. 일단 정규 앨범으로만 하면은. 예. 또 이제 그 저희가 또 개개인의 곡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색깔을 여러 개 해가지고 네. 이제 무대 조명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다 섞였을 때 그 색깔을 이제 골든차일다 뭐 이렇게 딱 보여주면 뭔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다 계획이 있군요. 장주 씨. 네네. 어때요? 미니 콘서트를 연다. 네네. 네. 일단은 유닛 곡들을 네. 한꺼번에 뭉쳐서 내야 돼요. 어떻게요? 왜냐면 그 사이에 옷도 갈아입고 땀도 네. 식혀야 되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좀 지능적인 플레이를 네. 해서 현실적. 네. 샌리스 중간에 네, 유닛 중간에 곡들을 몰아 넣어야 된다. 네, 몰아 넣어야 된다. 네. 사이사이에 넣으면은 또 네. 이제 준비하기 바쁘니까 네. 한 번에 딱 넣어놓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은 아무래도 저희 이번 앨범에 리패키지 앨범에 같이 수록된 우리 태그군이 작곡에 네. 참여한 오아시스라는 곡이 오아시스. 있어요. 이게 또 멤버들한테 하는 그런 얘기를 네. 담은 곡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네. Y씨 첫 곡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첫 곡은 아주 빵 열어줄 수 있는 네. 저희의 데뷔곡이죠. 네. 담다디라는 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너무 괜찮다. 항상 그 곡이 힘이 넘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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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네. 이러고 네. 시작하거든요. 재현씨 네. 콘서트를 연다면 재현씨가 보여주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저요? 너무 많지만 저는 네. 동무요. 동무. 동무. 솔로 댄스. 그냥 해보면 말이죠. 왜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서 예. 리허설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리허설 할 때 이제 저희 모든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항상 리허설 할 때 그거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멤버들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혼자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친 기억이 있는데 눈물이 왜 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는데 진짜 감수성이 풍부하구나. 빨리 모든 날 부르고 싶습니다. 잘 훔치네. 네. 뭐라고요? 잘 훔쳐요. 잘 훔쳐요? 네. 그러니까 잘 훔치니까 아무도 네. 못 본 거잖아요. 눈물을 또 몰래 훔쳤네. 재현 씨가 봉발장. 봉발장. 우리 꼭 만나님한테는 던킨에서 만원권 보내드리고요. 와우. 화음 장인님의 사연은 우리 지범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와인님 화음을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잘 넣으시던데 어떤 곡이든 다 가능한가요? 오늘 극락의 화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멤버들 빨리 아무 노래나 들어와 유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네. 이게 또 멍석이 깔리면 또 긴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불러주셨던 네. 그 적재님 곡을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쌓아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 천천히 부를게요. 네. 자,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아이고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서 잘 따라간다. 힘드네요. 네. 아, 원래 이렇게 갑자기 하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잘 따라가네요. 네, 저는 이제 노래 같은 거 나오면은 이사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쌓고 또 밑으로 또 깔아보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멜로디만 들으면 그런 게 생각이 나나 봐. YC가 근데 그런 분인가 봐요. 아우, 감사합니다.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것도 오, 실력인데. 항상 저희가 또 이제 그 완전 무반주일 때 성윤이 형이 이렇게 좀 뭔가 첨가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해요. 화음장인님한테는 BBQ에서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리고요. 빵빠레 울려라님의 사연은 장준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예예. 아, 빵빠레 울려라님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빵빠레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주구장창 함께했더니 이번 달에만 무려 182번을 들었더라고요. 와우. 예, 네 분은 평소에 내 노래 자주 듣는 편인가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많이 들은 곡은 뭔지도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장준씨 예예예. 예. 어떻게 본인 파트 좀 자주 듣습니까? 아, 저는 근데 네. 아, 이게 물론 사실 네. 뭐 이게 그 저작권 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쓴 거를 들으면은 네. 좋기는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제가 썼다 보니까 네. 약간 제가 듣기에 살짝 좀 낯간지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이번에도 이제 난 알아요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 파트는 이제 제가 쓴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다른 이제 원래 가사가 있던 네. 곡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제가 작사에 참여를 안 한 곡들을 좀 위주로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아, 네. 난 알아요. 네. 뭐시 뭐 그녀에게 전에 헐 네. 뭐 이거 네. 이런거나 뭐 네. Y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저를 사랑하는 편이라 오. 제 솔로곡이 또 있거든요. 네. 제 솔로곡을 좀 자주 듣는 편이긴 해요. 네, 그다음에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네. 어떻게 불러볼까라는 네. 상상도 좀 해보고 이러는 편입니다. 맞아요. 본인 노래가 애착이 많이 가죠. 네. 맞아요. 네. 지범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이제 그 뭐를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낭만을 좋아해요. 야, 낭만, 저희 낭만 좋죠. 이제 골든차일드 곡 중에 이제 밀키웨이라는 네.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좀 이제 완전 뒤쪽에 네. 완전 그 조금 뭔가 낭만이 팍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곡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밀키웨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재현 씨. 저는 사실 이제 Y 형한테도 말한 적이 많았는데 네. Y 형 판타지아를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왜 좋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전 사실 그렇게 약간 밝은 노래 정말 네. 좋아하는데 딱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또 우리 Y 형이 불러줘가지고 약간 환상을 네. 좀 많이 가져다 주는 약간 동화 속 네. 그런 얘기. 그렇구나. 네. 아 좋습니다. 빵빠레 울려라님한테는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보내드리고요. 또 실시간으로 온 사연들도 또 있어요. 모야모야님. 근데 방송 보다 보니까 오늘 모인 네 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조합이 너무 새롭네요. 굳이 꼽아보라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단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짠 느낌. 단짠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둘이 룸메이트고 저희 이렇게 둘도 같은 방, 저희 쪽 둘도 같은 방. 아 그래요? 룸메이트끼리 네. 이렇게 나뉘었구나. 네. 살짝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같은 네. 침대 쓰지 않아요? 맞아요. 같은 그럼요. 침대. 그럼요. 아 그렇네. 아, 그래요? 아, 저희도 같은 침대네. 같은 침대네. 이렇게 엮을 수도 있네요. 아 그래요? 비좁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네. 2층 침대라. 네. 아 네. 이렇게. 네. 아 그렇구나. Same bed.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룸메이트로서 나의 짝꿍 네네. 어떻습니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할 말이 많다고요? 일단 그 재현 군이 이제 씻고 나면은 네. 이제 수건을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재현 씨가 딴 데 보기 시작했어요. 네. 네. 제 침대가 항상 젖어 있더라고요. 그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저희가 또 수건 담당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양준 씨가 수건 안 넣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재현 씨. 네. 네. 해명할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범 씨. 그러니까 이거에 조금 그 의심이 되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또 방에 한 명이 네. 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안 오고 있구나. 태극은... 그분도 되게 아닌 척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죠? 아, 그렇죠. 네. 아하, 그런 또 재현 씨 믿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조스톡 볶이 1인 세트 보내드리고요. 멋지다 멋지다님.
이번 정규 2집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언제였어요? 아니면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을까요? 야,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네. 라팜팜 활동을 하면서도 네. 네, 음악방송에서 1위도 했었었고요. 네, 이때 가장 조금 값졌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네. 아, 그렇죠. 네. 1위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멤버들이 다 좀 자켓 사진이나 아니면 무대 의상을 보면은 네. 조금 시원하게 좀 열었습니다. 몸을. 아, 그랬어요? 네, 살짝 오픈을 했어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아, 또 섹시했구나. 이게 네. 또 아, 죽이더라고. 아, 그래요? 아, 죽여요? 네. 아, 궁금하다. 완전 핫바디였습니다. 아, 핫바디였어요? 네. 핫바디. 아,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아, 주옥 같아요. 아유, 우리 장준 씨가. 다른 분들은 어때요? 네. 일단 저는 네. 그 이제 정규 앨범 자켓을 찍을 때 네. 아, 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딱 찍는데 이제 멤버들이 뭔가 좀 그 이런 분위기가 딱 나는 것 같아서 아, 그때 우리가 정말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또 골든차일드 네. 분위기가 나는군요. 재현 씨는? 다들 네.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이제 뭔가 네. 어른 같아요. 어덜트. 지범이도 뭔가 이제 어른 같고. 어. 원래 애였군요. 아니 그냥 고등학교 친구 같았는데 네. 근데 뭔가 이제 사진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컸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활동 경력이 또 쌓이기도 하니까 YC 생각도 궁금하네요. 저는 좀 멤버들도 그렇고 네.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진짜 한 명 한 명씩 다 쪼개서 볼 정도로 네. 모니터링 많이 하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약간 잘 보여지는구나.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셨던 분께는 스타벅스에서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야간 작업실 이렇게 골든차일드의 Y, 장준, 재현, 지범씨와 함께 했는데. 네네네. 네, 이제 끝낼 시간이 됐어요. 아, 왜요? 벌써요? 네. 아 역시 장준 씨가 리액션이 기가 막히네요. 왜 이거 뭐 시간이 네. 따로 흐르나요? 여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맞죠 진짜? 항상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네. 경도위도 네. 다시 체크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네. 아 지금 GPS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네. 아, 경도위도 인터스텔란 네. 어떻게 백야 작업실 네네. 어떠셨어요 장준 씨? 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야 이게 맨날 이렇게 별 보러 가자고 네. 제 고막에다 속삭이셨던 네. 우리 적재 형님을 오늘 이렇게 딱 페이스 투 페이스로 뵙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되게 좀 늦은 야심한 네. 시간이지만 네. 우리 같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네. 저희 골든차일드 이야기를 함께한 것 같아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장준 씨는 밖에서 따로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연락 주십시오. 너무 매력적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 씨는 어떠셨어요? 네. 장준이 텐션에 비해 좀 밸런스를 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너무 재밌게 놀다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적재님을 꼭 뵙고 싶긴 해가지고 아, 네. 근데 이번 기회에 뵐 수 있어서 네. 실물값 네. 인증하고 갑니다. 아유, 저도 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범 씨랑 재현 씨도 네. 네. 저는 일단 그 장준이 형의 텐션과 이제 그 적재 선배님의 이제 좀 차분함과 이렇게 잘 이제 균형이 잘 맞았던 앙버터였죠. 네, 그죠. 맞아. 그렇죠. 앙버터야. 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오늘 네. 앙버터를 정말 잘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바로 바로 생각이 나요? 장준 씨. 그럼요. 예, 예. 아, 대단하다. 예. 장준 씨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한번 놀러 오십시오. 배우고 싶다. 언제든지 한번 들어오. 야, 여기서 앙버터가 너무 기가 막힌 비유였어요. 야, 찰지다, 찰져. 우리 재현 씨. 아 사실 이제 저는 적재 선배님 비긴 어게인 때부터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 오늘 약간 네. 콘서트 온 것처럼 약간 너무 신기했고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분 진짜 다음에 한번 또 뵙고 싶어요. 각자 너무 매력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직접 보고 계시는 팬분들한테 한 분이 대표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 나나라요. 네. 오늘 또 야간 작업실에 놀러 왔는데 또 이렇게 적재님과 이렇게 말들을 섞어가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는 것 같고 뜻깊은 그리고 심도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골든스 여러분들도 재밌게 이 자리 추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분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야간 작업실과 잘 어울리는 골든 차일드의 노래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아까 Y 씨가 잠깐 언급하셨던 그 노래를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난 어떤 알아. 노래였죠?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네. 난 알아요라는 곡인데. 난 알아요. 네. 굉장히 따뜻한 곡이니까 많이 네.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골든 차일드의 난 알아요 듣고요.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알아요. 언제나 좋을 거라고 I know 지금 노래하는 가사는 말이지 너에게 들릴 거라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m crying 길 위에 새긴 나의 발자국 위로 덮이는 내 작은 신발 Cause I believe 이룰 수 없는 소원 들리나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 어릴 때부터 독립을 꿈꾸던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됐을 때 드디어 독립하는 건가? 착각할 뻔했다가 혼자 살고부턴 집안일 안 밀리고 음식물도 척척 버리고 냉장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진짜 독립하는 거구나 싶었고 집안일에 익숙해져갈 때쯤엔 내 앞으로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들을 보며 이걸 다 내 힘으로 낼 수 있을 때가 진정한 독립이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익숙해진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의 부재는 익숙해지지 않고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
난 아마 평생 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안 하고 싶은 완전한 독립. 너에게는 어떤 힘일까? 네, 오늘은 어린 양님의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 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도 마침 어젠가 내가 독립한 지 얼마나 됐더라 생각해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시간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독립에 관한 사연이 왔습니다. 네, 부모님의 부재. 근데 저는 사실 그 독립을 되게 하고 싶었어가지고 독립하고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게 계속해서 아 나는 아직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그리운 건 그거 같아요. 집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 그 늘 항상 새끼를 챙겨 먹고 지금은 배도 안 고프고 안 먹고 싶은데 해도 먹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혼자 지내고부터 살이 쪽쪽 빠지는 게 아 이게 집밥의 위대함 이런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그 외에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밤 늦게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뭐랄까 네 뭐 밤새 기타를 쳐도 뭐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밤에 냉장고 뒤질 때 이렇게 까치발로 안 가도 되고 뭐 그런 거 밤에 갑자기 불 켜고 싶을 때 불 막 켜도 되고 네 근데 이제 밥을 생각하면 아 이게 그렇죠 밤새 아 오늘은 약간 댄스 머신이고 싶다 그래서 거실을 문워크로 이렇게 뒤로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로지 나만의 공간 참 감사하다 하는 어떤 그렇지만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더 뭔가 이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내가 벌어서 다 충당을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압박감 같은 건 있지만 네 그 외에는 뭐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참 그렇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 우리 어린 양님에게는 나우 보따리에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작업실 말머리 달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야간 작업실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 암호준이랑 합주실 여는 날이죠. 잊지 마시고 밤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기분 이
적재 야간 작업실.